자동 오토레일 시스템으로 다시 운명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온도가 영하 7도. 새벽 공기가 아주 상쾌하고요. MBC에 저희 두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이런 네? 시간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네. 선물을 드려야죠. 아! 야, 이 네, 오늘은 홈쇼핑 버전 같습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역시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뛰어난 방수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운동을 약속하시는 분께는 운동복뿐만 아니라 더불어 줄넘기까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수량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동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기씨, 네. 이 줄넘기 가지고 어떻게 운동을 하면 되나요? 337 운동을. 337이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7일 동안에 3일 30분 이상 줄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왜 337입니까? 733이지. 337이 입에 더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337 운동을 네. 열심히 하신 분들께 선물 드리죠. 337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가족분들에게 예.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박 네.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선물을 공개합니다. 줄넘기 337 운동 가족께 드리는 초대박 선물. 몸의 양식 우리 쌀 10가마니. 몸의 양식 양한방 건강진단권 4인. 마음의 양식 마음대로 정품 CD 100장. 마음의 양식 마음대로 책 100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걸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부터 그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보러 가야 할 텐데요. 예. 그 전에 예. 사실 저희가 그 줄넘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과연 줄넘기가 어떻게 저희 몸에 좋은지 전문 강사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 따뜻한 분위기의 스튜디오입니까? 줄넘기를 배우기에 아주 굉장히 화사한 스튜디오로. 자, 줄넘기 전문 선생님 김성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솔직히 줄넘기가 뭐 이렇게 배울 게 있나요? 그렇게 흔히들 그렇게 말하시는데요. 네, 네. 그거는 정말 문외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야, 어때요? 새벽부터 욕 먹으니까? 그럼, 좀 문외하시죠, 뭐. 예. 줄넘기도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럼요. 오늘 또 저희하고 같이 또 줄넘기 배우실 분 한 분 오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 배우. 이범수 씨 모셨습니다. 이범수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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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수 씨 뵈니까 어떤 것 같아요? TV에서 보는데 훨씬 안생기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좀 운동을 많이 하세요, 이범수 씨는요? 운동 좋아하죠. 근데 예. 아시겠지만 시간 계획이 불규칙하니까 예. 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 힘든 게 그게 단점이죠. 예. 네. 그 동료분들 중에서 운동 중독증 걸릴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운동 씨 있어요? 뭐 이정재 씨.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반응이 이렇게 틀려요? 아, 제가 4학년 때 공부할 때 이정재 씨를 대학로에서 한번 봤거든요. 네. 네. 사인 받는데 악수했는데 떨려갖고요. 지금도 그 떨림이 남아있어요. 보통 선생님 정도면 네. 배우 이름이 나와도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학생들하고 반응이 똑같으시잖아요. 네, 학생들하고 있다 보면 예. 같이 어려지고 순수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고. 예. 교장 선생님도 그러신가요? 또 영화 개봉하셨던데요? 네, 안녕 UFO라고요. 예.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안 못 보는 시각 장애 여인과의 알콩달콩한 빈손으로 건강만으로 사랑하는. 저희가 네. 1인 1기로 요즘에 줄넘기를 권장해드리고 있는데 네. 줄넘기 잘하세요? 줄넘기야말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이고 네. 가장 기초가 되는 훌륭한 운동인데 네.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무릎이나 뚱뚱하시거나 네. 허리가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뛰어야 되니까 네. 뛰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안 하시려고 기피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옆으로 팔자 돌리기나 편안하게 편안하게 여기서 다리를 되돌리기나 오, 뭐야? 네, 하시고 그런 거 하시면서 줄하고 우선 친해지시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심하게 안 뛰어주고요. 조금씩만 뛰어주면 예. 성장기 때 성장판을 자극해서 뛰어주면 키가 줍니다. 그렇다고 하루에 막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예. 뭐 키가 크는 건 아니고요. 예. 꾸준히. 네. 아, 그렇게 좋죠. 설마 저희가 아무리 무지해도. 저는 항상 그 줄넘기를 고를 때 네. 고민을 했어요. 줄넘기는 자기에 맞춰서 쓰는 게 좋고요. 네. 이런 무게나 모양이나 이런 모양이. 네. 야, 이 모양, 이거? 네. 야, 이거 생활에 묻어나는 네. 단어거든요. 네. 모양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우선 줄 길이를 맞추시고 자기한테 편안한 거. 아, 길이가 어느 정도 맞죠? 어느 정도 길이? 그러니까 일반인 배꼽이 좋고 초보자는 명치 끝. 명치 좀 길게?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우선 네. 편안하게 편안하게 여기서 다리를 어머나 편안하게 하나 둘 그냥 닫으셔서 둘셋 뭐야 네 하시고 뚱그려 하나 둘셋
오, 다른데요? 이거, 어? 이건 방향제. 옆으로 치기. 와. 그리고 마지막. 가볍게. 오, 이렇게 치기. 와, 어, 마무리. 저 혹시 어렸을 때 뭐 친구가 없었나요? 보통 어렸을 때 친구 없던 애들 이거 잘하거든요. 혼자 계속 이렇게. 아, 이게 줄넘기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네. 같이도 할 수 있거든요. 혼자 노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혼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야.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 줄넘기 요령 같은 거 좀 배워볼까요? 그럼 무작정 네. 처음부터 네. 뛰나요? 모든 운동은 네. 스트레칭이나 이렇게 몸에 열을 그렇지, 내주는 그렇지. 걸 해줘야 돼요. 근데 줄넘기가 없으시면 네. 네. 수건. 수건. 예. 줄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예. 벨트도 되겠네요. 벨트도 되겠네요. 허리띠? 네. 근데 모양이 아직. 아, 모양은 안 나왔습니다. 모양 나왔습니다. 야. 아, 이건 모양 빠지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옆구리 운동을 할 텐데요. 옆구리요? 똑같이 잡아주시고요. 네. 그냥 이쪽 손을 당겨줌으로 인해서 무게가 실려. 아, 오른손으로 당겨서? 네. 오른쪽으로 당기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아, 제일 안 내려가고 계세요. 쭉. 근데 여기서 더 운동을 하시려면 다리를 구부려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하시면 반대쪽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시면 그러면 상체까지, 하체까지. 해봅시다, 지금요? 네. 아유, 육신이야. 아니요. 아니요, 저기요. 보시면 내려가는 쪽 반대 방향을 구부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구부리고 계시잖아요. 네, 한 학교 학생이 이렇게 하는 학생은 40명 중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어떤 학생들도 그런 반응을 네, 수업 시간에 떠들어서 네. 뭔가를 못 봤을 경우나 아. 정신이 없거나 네. 자기는 그렇죠. 아. 네. 그런 학생들 보통 성격은 어떤가요? 아, 별로 안 좋아요. 네. 네. 성적은? 아, 정말 안 좋아요. 이런 아, 정말. 오, 체육 선생님이시죠? 네. 남은 학교에서는 체육 선생님 하면 무섭고. 그러니까요. 네. 귀엽죠. 네. 네. 조금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말보다 손이 앞서는 건 네.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본능적인 건가요? 아, 그게 아니고요. 아이들하고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한 대 이렇게 툭툭 쳐주는 것도 아유, 너 이렇게 못했어. 아, 그 정도? 네. 아주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는 안 하죠. 닿을 때 힘이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아, 뭐든지 운동에는 스냅이에요. 스냅. 아까 네. 병적인 걸 했으면 이번엔 네. 동적인 거거든요. 네. 근데 좀 웃기지만 네. 이렇게 잡으시고 옆에 옆으로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거 쉽다. 아. 해보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랑 뭐가 틀려요? 꼭 이런 학생이 있거든요. 네. 아, 네. 한 반에? 네, 한두 명. 한두 명. 네. 아. 한반하고 정신없는 아이들. 그런 학생들이 애국심이나 효심은 있나요? 아, 네. 옆에를 이렇게 하셨으면 네, 안쪽이 흉하거든요. 근데 안쪽 이렇게. 안쪽. 네. 어, 안쪽은 쉽다. 접어서. 안쪽은 쉬운데요? 네. 그죠? 어, 이거 쉽다. 여기가 안 된다. 양반다리 식으로. 네. 아, 이렇게. 네. 그렇죠. 아. 네. 스트레칭 그럼 이제 끝나는 건가요? 네. 야, 지금 보시면요. 네. 우리 MBC가 잘하는 이 컴퓨터 그래픽. 마치 네. 진짜 눈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다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저희가 좀 화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화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네, 네. 이 컴퓨터 그래픽이 참 발달되어 있어요. 네네. 네. 춥기까지요. 춥죠? 네. 추워 보이죠? 네. 그것도 다 이게 우리 MBC가 자랑하는 네. 예? 온토 윈터 시스템에 의해서 네. 온도 조절하는 거예요. 네. 자, 다음은 뭘 배워보나? 아, 구보로 뛰기라고 하는데 폭신했을 때 이렇게. 맞아요. 군대 갔을 때도 네. 구보로 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다리에 그나마 이제 제일 무리가 안 가는 거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뛰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렇죠? 리범 씨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김진수 씨 한번 해보세요. 네. 오, 그렇게 잘해요. 네. 저 요즘에 연습해요. 두 분과 주영우 씨는 다르거든요. 뭘 것 같으세요? 모르겠는데 발이 예. 줄넘기를 할 때 앞발이 이렇게 구부러 뛰긴 이거거든요. 예. 근데 발이 뒤로 가시잖아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예. 이렇게 가시면 발 걸려요. 아~ 제가 지금 걸리기도 힘든데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뒤로 빼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걸리게 되죠. 이렇게 아~ 이거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아이고. 이거요? 제자리에서도 안 되시나요? 제자리에서
원, 투, 원, 투, 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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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가장 안타까울 때 나오는 감탄사잖아요. 아, 제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합니다. 이범수 씨 오늘 같이 줄넘기 보셨는데 네. 어떠세요? 꼭두새벽부터 네. 함께 했는데 정말 좋은 경험에 줄넘기 시면서 자기 관리 차원에서도 네. 건강 관리 차원에서도 이렇게 휴전 운동 하시는 게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민족까지 다 엄청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삼겹살 가족을 만나러 출발! 자, 지금 시간은 아침 5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이곳은. 안녕하세요. 보라매 공원입니다. 오늘 저 줄넘기 337 가족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른 새벽 이곳에 왔는데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 지금 기온이 영하 7도.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몇 시까지? 아침 9시까지. 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운동 가족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도 출근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시간에 운동을 하세요? 네, 아침에 운동하고 하면 일하기도 훨씬 수월하고 하루가 좀 가뿐하네요. 이야, 보기 드문 젊은이에요. 근데 솔직히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 처음에 한두 번은 힘들죠. 근데 습관이 되면 아침마다 오히려 안 나오면 좀 그래요? 그렇죠. 아, 남자친구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요? 지금요? 이제 꼬셔갖고 같이 운동해. 꼬셔갖고 이거 좀 와닿습니다. 이거 와닿죠? 나를 만나려면 아침에 같이 운동을 해라. 야, 너 좀 비실비실한 것 같은데 나 아침마다 운동 열심히 같이 하자. 야. 다음에 저희가 이곳에 왔을 때는 남자친구랑 같이 운동하는 옷을 꼭 입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자, 근데 저희가 특별히 운동복을 줄넘기 드리는데 이 운동복 사이즈가 남자 사이즈를 드릴게요. 네? 아니요, 그냥 제 사이즈. 아니, 진행형이라. 줄넘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줄넘기. 줄넘기 살라고 그랬는데. 이야, 잘 됐다. 아니 근데 왜 줄넘기를? 줄넘기요? 요즘에 느낌표에서 이거 많이 하잖아요. 가장 다이어트 효과적이고 운동하는데 별로 무리도 안 가고 가장 그렇죠. 손쉽게 할 수 있죠.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쉽게. 그렇지. 1분에 80회 하는 게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이야, 이분 전문가예요. 네. 남자친구랑도 열심히 운동하세요. 아,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맞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원래 64살입니다. 64이요? 64이시군요. 운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아침 운동을 하신다고요? 아침에 나와도 평상 2시 반에서 3시에 나와요. 그럼 몇 시에 주무세요? 자는 건 저녁에 8시부터 자면 2시 반이면 딱 6시간. 9시 뉴스 같은 거 안 보세요? 뭐 안 보지. 안 보시고요? 졸려서. 아버님 몇 시부터 졸리세요? 아, 저녁에 한 5, 6시 되면 졸리는데 유도가 쉽다입니다. 유도가 학교도 못 다닙니다. 아버님 유도를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국의 대부가 서울에서 이거 잘 할 거야. 많지. 명색이 줄여. 그거 줄여내 좀 뭐 만으로 줄여냈었잖아. 아버님 근데 왜 제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얼굴이 익어서. 예전에 그 무슨 드라마에 나오셨던 분으로 아시는 거 아니세요? 예. 아, 그렇게 아세요? 서울에서 이거 최고 왕이 망치. 망치. 명색이 최고 와요. 내가 만으로 내 줄여를 썼는데. 예. 목포, 여수, 이리 할 거 없이 등치 있는 전국 분들이 다 한 천 명이 모였는데 예예. 아, 그런 분위기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으시고 그때 똘마이들 긴장하는 걔들 손자지 그 얘기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마음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 왕은 또 목포에도 서울에 있지만 이 X가 최고 왕이 X는 헛때려서 줄여내서 줬지. 아,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인류 호텔을 전속 줄입니다. 아버님 보니까요 이 줄에할 때 쓰시는 장갑 그 흰 장갑 그대로 끼고 오셨어요. 장갑이 방송에 가서 예? 보통은 털 장갑을 끼고 나오셨는데 그냥 버리고 오시는데 흰색 면 장갑을 끼고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네. 망치 형님은 어떻게 잘 계십니까? 망치는 뭐 그거는 평생 살아도 반은 여기서 사고 반은 거기가 사니까 거기라고 그러시면 뭐 형부죠. 잠시 후에 6시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온 가족이 함께 어울려서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아직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욕심부리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가족만이라도 좀 저희가 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좀 추워서 그런가요? 뭐 또 몇 분 더 한번. 지금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고. 2학년 올라가고 또 동갑이에요. 어떤가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운동하기에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아요. 안 좋죠. 어떤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을 가요. 안 다니는 애들은 맨날 집에 있거나 운동은 절대 안 해요. 또 공부하거나. 공부는 안 해요, 애들이. 그럼 혹시 학교 체육 시간에 학교에서 아쉬웠던 점? 체육 시간에요? 네. 그냥 교실에 있었으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이 친구는 아직 잠 덜 깼어요. 네. 근데 왜 체육을 시킬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아, 그냥 학생 보고 싶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께서 공부에 지치고 시험에 지친 몸을 그냥 두지 말고 운동으로 풀어주자는 의도가 있으시겠죠? 그렇지. 그죠? 아, 뭐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앞으로 저기 가족들까지 다 챙겨서 같이 줄넘기도 하시고. 예? 줄넘기 어때요? 좀 보실까요? 어우, 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예?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줘. 오, 야! 이 정도 되니까 하겠다고 했겠지. 어머나, 어머나. 어디 가요? 어우, 야! 어디 가요? 야! 되게 잘했는데 예. 자세가 좀 틀렸거든요. 어, 왜요? 왜요? 엉덩이가 이렇게 빠지면 네. 오래하기도 힘들고 예.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예. 엉덩이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아. 체육 시간에 아, 저기 지금 저기 그 뭘 하시려 지금 뭘 하시려 그런 거예요? 아니 저기, 예. 체육 시간에 네. 한번 선생님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요. 자, 선생님 어떻게요? 똑바로 바른 자세로. 아, 일자로 바른 자세로. 선생님하고 보니까 어때요? 제가랑 똑같은 것 같은데. 또 올라가, 또 올라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 친구가 더 수업은 잘하겠어요. 수업 시간 잘 하죠. 저요? 네. 네. 저분은 운동을 좋아한대요. 선생님, 저기,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7시 10분 전, 6시 예. 50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야. 아, 제일 일찍 수고하셨네요. 아유, 아니요. 저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몇 시부터 나오셨어요, 오늘요? 집에서 6시에 나왔어요. 나오셨어요? 네. 6시에요? 아, 근데 네. 왜 이렇게 일찍 운동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네. 예, 어떤 이유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제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예. 근데 위암 수술도 했고요. 네? 위암 수술이요? 네. 예. 갑상선도 젊었을 때부터 했었고요. 예. 당뇨도 한 5년 약 먹고 그랬는데 지금 당뇨약도 안 먹게 되고. 예, 예. 그래요? 네, 운동하게 되니까 세상에. 모든 게 다 좋아요. 운동하시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6년, 7년 막 그렇게 더 된 것 같아요. 위암 수술 언제? 6년, 7년 전에요. 큰애가 몇 살이요? 지금 약 30살이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제 나이가 56인데요. 정말로 어머님은 운동이 운명을 바꾸신 분이네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는 거 많이 권하고 싶어요. 그래요? 네. 자, 저희가 어머니 체육복하고요. 네. 줄넘기를 들을 테니까 가족분들하고 함께 예. 아, 예. 이거 입고 예. 운동 열심히 할게요. 앞으로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운동 나오셨나요? 예, 추운데 어떻게 안 추우세요? 어떻게 네. 예? 아니, 저 운동하러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참으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 줄넘기, 줄넘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하나 찍지 마. 부부들 어떻게 부부되세요? 줄넘기 하세요? 예. 저희가 1인 1기로 줄넘기로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 줄넘기 되신 분을 만나서 처음 뵀어요. 예.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세요? 두세 번. 찍지 마. 부부들 어떻게 부부되세요?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저기 바깥. 아니. 아버님? 아니, 동네. 동네 보는 사람. 같이 오셨죠? 가족은 아니시죠? 네. 오늘 같이 나오셨으면 정말 좋은데. 아,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꼭 줄넘기 337 가족이 탄생하길 바랍니다. 자,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튼튼한 국민, 튼튼한 대한민국. 국민건강 프로젝트, 운동이 운명을 바꾼다!